22대 총선 참패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구성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를 맞이하는 여당의 비대위는 어떻게 또 지도부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그리고 오늘 있을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야 할지 심평 변호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 예. 오늘 저 국무회의에서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 이후에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거든요. 예. 먼저 이 대국민 담화나 또는 뭐 예. 기자회견이 아니고 요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 입장 발표하는 이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그렇죠. 그 과거에 그 DJ 당시에는 그 총선에 그 지고 나서 예. 그 국민의 그 담화를 그 발표한 막 그런 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그러나 그 국무회의에서 그 발언을 하시더라도 예.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선 참패로 나타난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고치시겠다. 예. 그런 확실한 의지를 그 표명하셔야죠. 예. 일단 저 변호사님 그러면 예. 기자회견이 제일 좋았을 거고 아무래도 소통이랑 예. 방식에서는 예.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대국민 담화 형태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조금만 그런 형식의 면에서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예. 그러나 그 내용을 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민생이 최우선이다라는 얘기는 들어갈 것이다라는 보도는 있었고 야당과 협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은 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 민생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집권당에서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민생을 강조한다는 것은 예. 조금 어떤 그 격화 소양의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예. 그 협치라든지 또 지금 우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죠. 예. 반성이 있어야죠. 아 반성 있어야 된다. 예. 아 그럼요. 예. 예. 지금 이 총선 참패가 얼마나 큰 참패입니까? 예. 집권당에서 이렇게 초반에 그 선거를 치러가지고 이런 참패를 당한 예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타난 국민들이 그 준엄한 심판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른 척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반성이라는 얘기는 나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말씀이세요?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해서 예. 이 총선 참패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은 그 국정의 총체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국정의 실패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내렸다고 하면은 예. 대통령으로서는 하나의 사과 반성을 뜻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저 말씀 중에 언급이 좀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예. 건데요. 그러면 예. 이번에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물론 배경으로는 예.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죠. 네. 인사 정책의 실패라든가 또.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지지 기반에 허물어서 중도층을 떠나게 했다든지 막 그런 실패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총선 자체만을 두고 본다 그러면은 집권 초반에 총선을 해서 예. 이렇게 참패를 당한 예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하고 지금 치열한 설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예예.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 대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물론은 내가 상처를 입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대권 행보를 한 건 사실이죠. 오, 그렇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 대권 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한 전 위원장의 총선 과정에서 여러 말이나 언행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분명한 그 대선 행보였습니다. 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 위원장이 그 큰 실책을 한 것은, 예. 이 그 당내에서 아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그 자기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억제를 하면서, 예. 무리하게 원톱 체제를 그 계속 그 고집을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을 보십시오. 예. 이재명 당대표에다가 조국 그 대표에다가 또 공동상임 그 선대위원장이 있었죠. 또, 예. 이탄희 의원이나 임종석 그 전 실장 같은 분들은 계속 그 정부를 돌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그 야당의 그 충실한 또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또 이 현란한 그 캠페인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그 캠페인은 거의 비할 수 없이 그 초라하고 그 빈약했죠. 이런 것을 초래한 것은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그 과도한 그 욕심, 그 예. 이 당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독점해야 된다, 나하고 경쟁 상대가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그 얄팍한 그 심산에서 이런 예. 결과가 초래됐으니까 예. 이 총선 자체만 두고 본다면 한 위원장이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그 변호사님, 그 저 한 예. 위원장이 저 독점을 하기 위해서 경쟁 상대 억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 말씀하세요? 경쟁 상대?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대부분 대권 후보가 될 수만한 사람들 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공천도 다 받았고. 그 공동선대위원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 임명한 분들이 예. 자기보다는 어떤 면에서건 간에 그 선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을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그 자기 발 밑에 깔아놓고 예. 공동선대위원장 해서 그분들이 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진단하시기에는 국민의힘의 예. 총선 참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뭐 국정에서의 뭐 실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닥에는 깔려는 있지만 총선 예. 자체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이명박 그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 25%에 불과한 상태에서 예. 박근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돼가지고 그 과반 의석을 그 확보를 했습니다. 예. 막 그런 걸 비춰보더라도 예. 이번 총선은 예. 어디까지나 그 총선 자체만 두고 본다면 한 위원장이 예. 그 책임이 그 명확한 것입니다. 예. 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요.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 정치 재개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위원장 반드시 그 정치 재개가 아니고 이분은 그 계속해서 예. 정치 쪽에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그 한동훈 예. 위원장의 그 이 그 전국적인 그 조직이 예. 막강한 그 지금 그 위세를 그 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이요? 한동훈 위원장의 조직이 있어요? 전국 조직이? 그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그 지방의 그 지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그 요번에 그 뭐 한동훈 위원장이 측에서 예. 이것을 다 그 친한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그리고 변호사님 그게 확인이 되신 겁니까? 처음 예, 나온 예. 얘기여서요. 저는 그 제가 이거 시골했습니다만은 예. 여러 말을 그 들었고 이 얘기는 일단은 보도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호사님 들으셨다는 거지. 아니 그런 것뿐만 예. 아니고 예. 제가 이거 윤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해서 예. 친한 그 조직에서 저를 그 협박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이거 있고 합니다. 그래요? 요건 일단 변호사님의 그냥, 주장으로 제가 예. 현재까지는 정리를 할게요. 예. 예 왜냐면 저희가 보도된 내용이 아니어서. 예. 제가 그 경로를 통해서 막 그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오.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 지지했던 조직을 다 한동훈 위원장 측이 흡수했다. 거의 그 흡수를 하면서. 예. 그 친윤 친한 조직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예. 반윤 친한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그 그래요? 조직은 예. 그 지금 그 이 반윤을 그 거의 표방을 하고 있고 예. 막 이런 조직을 그 둔 상태에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대로 그 이 정계를 그 떠날 수는 그 도저히 없는 노릇이고 예. 한 위원장은 계속 그 정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이번 그 총선 참패의 그 실패에 대한 예. 책임을 지는 예. 그런 자세에서 그런 태도를 그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당권 경쟁은 예.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주장대로라면 전국적인 친한 조직, 반윤 친한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언젠가는 다시 뭐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간다든지 그럴 것이다. 지금 국회 앞에 꽃다발 갖다 놓고 하는 거 보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는 나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마 나오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그거 바람직하다. 책임 있는 그 정치인의 그 뜻한 자세가 아니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을 바탕으로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아 지금 그 가능성이 너무나 높으니까. 아 그래요? 그 책임을 지는 자세를 좀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전당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한 두고 보십시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몇 가지 얘기 좀 더 해보죠. 대통령실 발 소식 중에 도어스태핑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도어스태핑 부활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부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활을 한다고 해도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매일은 아니고요. 예. 아 매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네.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진 것입니까? 엄청난 발언을 매일같이 쏟아 놓으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 개편 총리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총리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비서실장하고 총리.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물망에 오르신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은 지금은 이 미정류의 총선 참패라는 그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앞에 두고서 이 민심을 수습하고 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하는 그런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총리나 비서실장은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비서실장 후보군 총리 후보군도 쫙 있잖아요. 예. 그 후보군에서 찾으면 안 되고 새롭게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세요?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께서 그것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란다는 언급에는 지금 변호사님 개인 의견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군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예,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개인적으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지금은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가령 말이죠. 예. 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 예, 이런 분을 파격적으로 총리로 이 모셔온다 그러면은, 예,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요. 예, 아니 그런데 김부겸 총리설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 터무니없는 소리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그게 이제 김부겸 총리 측의 말을 조금 더 한 세려서 한번 보십시오. 예. 김 총리가 전에 저한테 제가 혼자서 결정해서 총리를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에서 가라고 해야 제가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김 총리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본다 그러면은 양자는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진지하게 야당을 통해서 제안을 하면은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 변호사님이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언제 김부겸 전 총리가 당을 통해서 온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김 변호사님에 대한 얘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윤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당시에 초대 총리로 김부겸 씨를
그 총리로 그 모시자는 뭐 그런 그 말들이 있고 해서 예전에 제가, 예, 취임 당시 예.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했었고 총 취임식장에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예. 요번에도 말이죠. 예. 저는 이 총선 참패로 그 귀결될 것으로 그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당한 그 정부의 변화가 그 예상되고 예. 그런 과정에서 그 김부겸 그 총리의 그 말이 그 다시 그 나올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 제가 그 김 총리를 그 잘 아는 분한테 한번 그 사람을 그 보내서 예. 뭐 그런 면에 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그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막 그 전혀 그 말한 대로 김 총리가 그 혼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그 말을 전해왔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예전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직접 들으신 얘기고 예. 이번 저 요 총선 이후에는 중간에 예. 저 메신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하도록 하죠. 마지막 예. 질문 짧게 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야 합니까? 아니면 만날 필요 없습니까? 아니, 당연히 만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야 협치 차원에서 예. 야당 대표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미신 거죠? 이제는 그 예. 극단적인 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종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에 의한 대결은 예. 더 이상 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평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